그럼 이제 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6절은 아이소페르메트릭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영어에서 ISO 그러면 뭔가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페르메트릭 하면 이제 둘레라는 거예요. 둘레.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지금 6절에서 어떤 예를 드는 문제는 둘레가 일정한, 길이가 일정한 그런 어떤 뭐 도형인데, 뭐 면적이 최대가 된다, 뭐 이런 그런 문제를 풀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표면적이 일정한데 뭐 부피가 가장 큰 입체는 무엇인가? 아니면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면적이 가장 최대가 되는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 뭐 그런 문제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펑셔널이 있는데 이 펑셔널은 이제 어떤 함수의 펑셔널이에요. 펑셔널은 뭐 시작점과 끝점에서 어떤 함수를 이제 적분하는 형태로 주어졌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독립변수값,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함수의 도함수값에 의존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펑셔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런 펑셔널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내가 그 얘를 최대화 아니면 최소화하는 그 함수 y를 찾고 싶은데 여기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 거단단 다른 어떤 펑셔널이 있는데 이제 이 펑셔널은 어떤 다른 함수를 x와 y와 y 프라임의 다른 조합을 적분하는 어떤 다른 펑셔널이 있어요. 이런 펑셔널을 그 값은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i라는 펑셔널을 최대로 하는 그런 함수 y를 찾으시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자, 근데 앞서 설명드린 이제 펑셔널이 아니라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할 때 이런 제한 조건이 있으면 문제를 확장을 해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하면 문제가 이제 쉬워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고 앞서 설명드린 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그냥 확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람다를 도입해서 새로운 펑셔널을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새로운 펑셔널은 뭐냐? i라는 펑셔널에다가 제한 조건을 주는 j라는 펑셔널을 더한 거야.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람다를 이제 곱해서. 그럼 얘는 이제 적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f x y y 프라임 더하기 람다 g x y y 프라임 이제 얘네들을 적분한 이제 펑셔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요 괄호 속을 이제 f 틸다라고 새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오일러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오일러 방정식. 그냥 i 틸다가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옵티마이즈 하라라는 오일러 방정식을 세우면 오일러 방정식은 뭐냐? dx d 라운드 y 프라임 라운드 f 틸다가 라운드 y 라운드 f 틸다 이게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죠. 그럼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세우면 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나오죠. 이제 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 differential equation을 풀면 이제 내가 y라는 함수를 얻는데 이 y라는 함수는 람다라고 하는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솔루션을 람다를 결정해야 돼. 그렇죠?
람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람다는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면, 람다로 그 J에다가 요 Y라고 하는 요 YX 람다라고 하는 요 함수를 대입했을 때 그 내가 원하는 일정한 값, 뭐 3이다 아니면 7이다 그 값이 되도록 람다 값을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람다를 이제 찾는 거야. 람다 찾아서 람다 제로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람다 제로로부터 진짜 솔루션을 구하는데 그 솔루션은 뭐가 되는 거냐? 요 람다 자리에다가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요 람다 제로를 대입한 요 함수 이것으로부터 이게 진짜 솔루션이 된다 이거예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함수의 최대 최소화를 정확하게 그냥 그 펑셔널로 그냥 확장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앞서의 그 이론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은 x축 위에 두 점이 있고요. 여기 x1, x2가 있을 때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어떤 함수가 있겠죠. 얘를 y of x라고 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이 밑면적을 최대로 하는 곡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양을 나타내는 이제 펑셔널을 찾아야겠죠. 밑면적은 제일 간단하죠. x1, x2에서 y of x, dx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문제 자체는 뭐 답이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밑면적을 최대로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그 무한히 이게 큰 높이가 높은 함수를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 자체로는 답이 없는 건데, 근데 여기다 이제 제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단 곡선의 길이는 우리 여러 번 공부했죠.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이것을 이 값이 일정하게 하는 이제 그런 곡선을 구하시오. 그럼 내가 무한정 얘를 키울 수가 없죠. 그럼 길이도 커지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러면 이제 아마도 well defined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라?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를 확장해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하라. 그래서 a y 더하기 람다 ly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펑셔널을 이제 생각을 하고, 얘를 이제 a 틸다라는 펑셔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펑셔널은 x1서부터 x2까지 y 더하기 람다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얘를 f 틸다라고 하고, 이러한 이제 확장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포함하는 펑셔널을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오일러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오일러 방정식은 자, 여기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고요. 이 방정식이 요구하는 이제 미분을 다 수행을 하면, 자, 저 f 틸다를 y 프라임으로 편미분하면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에 y 프라임 앞에 람다가 있고, 이제 얘를 미분한 것이 저 y 틸다를 y로 편미분하시오. 그럼 이제 1이 되겠네요. 이 적분은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이걸 푸는 거야.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다 미분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거는 적분이 금방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람다 y 프라임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은 x 더하기 상수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미분 방정식 y 프라임에 대한 미분 방정식, y에 대한 미분 방정식, 1개 미분 방정식이죠.
자, 1개 미분 방정식 풀려면 일단 미분 방정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y 프라임은 뭐다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 내가 얘를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주면 람다 제곱 y 프라임 제곱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y 프라임 제곱을 얻어낼 수 있고요. 얘는 람다 제곱 빼기 x 더하기 a 제곱분의 x 더하기 a의 제곱. 람다가 어디 있어야 되나? 아, 이제 요게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y 프라임은 금방 이제 구할 수가 있어서 이 양변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은 x 더하기 a 그다음에 루트 람다 제곱 x 더하기 a의 제곱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혹시 모르니까 자,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y 프라임이 오른쪽은 전부 다 x만의 함수니까 내가 이거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걸 적분하는데 제가 모양을 좀 바꿀게요. 내가 여기를 1개 미분 방정식을 풀때 변수를 분리하라 이런 게 있었죠. x는 x대로, y는 y대로 해서 분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변수 치환을 할게요. 자, 사실 이제 이런 변수 치환 같은 거는 경험이 좀 많아야 할수 있는데 얘는 보면 분모의 구조로부터 아, 얘는 이제 뭔가 삼각함수가 답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내가 x 더하기 a를 람다 코사인 a로 변수 변환을 할게요. 그러면 dy는 자, 분모를 생각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제곱 코사인 세타니까 걔는 이제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람다 1 빼기 코사인 세타 제곱이니까 그냥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그냥 람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제가 여기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을 해서 왜 생략을 했냐면 여기 이제 이미 람다가 지금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람다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 그 부호를 람다로 다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x는 이제 람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그래서 이거 다 람다 지워지고, 그럼 이제 y를 구할 수 있네요.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이제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x 더하기 a가 이거고, y는 이것도 모양을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를 적분 상수를 내가 뭐 이렇게 택해도 되겠죠. 그럼 요것과 요것을 결합하면 요것과 요것을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세타를 소거해야 되죠. 세타를 소거하면은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b의 제곱은 람다 제곱이 된다. 아까 이제 람다가 양수냐 음수냐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람다 제곱이 답이 되니까 그요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없앴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래도 이그 답에서 멀어진 게 아니죠. 자, 이게 답이고 이게 어떤 도형의 방정식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이다. 아, 그래서 주어진 제한 조건,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제한 조건 하에서 면적을 최대로 만들어 주는 도형은 원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았고요. 아직 문제를 푼게 아니죠. 왜냐면 a도 뭐안 구했고 a, b, 람다 다안 구했잖아요. 미지수가 3개 있는데 걔네들은 자, 이 함수가 이두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과 그다음에 선분의 길이가 l이 된다. 이 조건을 사용하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면적이 제일 큰 것은 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6-1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자, 어떤 두 점을 잇는 함수가 있겠죠?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있으면 내가 이 함수를 x축 주위로 회전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하면 이런 모양의, 장구 모양의 이제 회전체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1번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회전체의 표면적을 최대로 하는 함수를 구하시오. 그거예요. 표면적. 그런데 내 표면적을 구하는 또 펑션을 찾아야 되겠네요. 표면적을 구하는. 그럼 이 표면적은 앞에서도 한번 해봤죠. 자, 이 표면적은 이렇게 잘게 잘게 띠로 쪼개서 적분으로 쓰기 위해서. 그럼 얘는 자, 1번 위치에서부터 2번 위치까지 저 이제 t의 표면적을 구하는데 t는 이제 원 모양의 t니까 원의 둘레 2πy 그 다음에 t의 옆면의 길이 y 요 길이가 ds가 이제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배 루트죠. dx 아 펑셔널을 찾았어요. 단 함수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 그럼 함수의 길이는 1 더하기 이제 y 프라임 dx 이게 일정하다.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 펑셔널의 모양만 좀 바뀐 거고 따라서 내가 s 더하기 람다 l 이라는 이제 펑셔널을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금방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이런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2πy 더하기 람다에 자, 요런 이게 펑셔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려고 보면 앞서서 이제 그 변분 방법을 연습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아 내가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내가 얘를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편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y라는 함수에 대한 펑셔널이 아니라 x에 대한 x 함수에 대한 펑셔널로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적분되는 요 속에 있는 것들이 x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x에 의존하지 않으면 first integral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여기서 금방 내가 이제 요것을 또 F틸다라고 부르면, 이제 F틸다라고 부르면은, 이 오일러 방정식이 X'로 F틸다를 미분해서 얘를 DY로 전미분한 것이 X로 F틸다를 편미분하는 게 오일러 방정식인데, 이게 X 의존성이 없으니까 이제 얘가 0이죠. 그렇죠? 따라서, X'으로 편미분한 뭐가 됩니까? 이제 1 더하기 X' 제곱에 2πy 더하기 람다 X' 이것이 상수가 된다. 이제 이게 퍼스트 인티그럴을 찾은 거죠. 이걸 y에 대한 펑셔널로 하면 계산이 이제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이걸 또 풀어야 되겠죠. 이 미분 방정식을. 앞에서랑 이제 비슷한 테크닉을 사용할 건데, 자, 내가 얘를 양변을 제곱하고요. 제곱 1 더하기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양변에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양변에 루트를 씌우는데 조금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이한 것을 이제 x 프라임은 여기다 쓸까요? 다른 곳에 좀 쓸게요. 자, x 프라임은 dy dx이고 여러분 이제 이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는 y를 미분한 것의 역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쓸 거예요. 여기다 x 프라임 자리에다가 즉 다시 말하면 이제 x 프라임은 y 프라임의 역수라는 거죠. 그렇죠? 역함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x 프라임 자리 대신에 이제 그 y 프라임 분의 1을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위식의 양변에다가 y 프라임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곱하면 여기는 이제 c 제곱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 되겠죠. x 프라임 제곱, y 프라임 제곱은 서로 상쇄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y 프라임을 이제 비교적 손쉽게 얻었고요. 이제 y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c분의 1에 이제 빼기 1이 되는데 c분의 1에 2πy 더하기 람다 제곱에 이거는 얘는 c 제곱분의 1에 2πy 더하기 람다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맞죠? 자, 이걸 좀또 풀어야 되는데 또 아까랑 또 1개 미분은 이제 변수 분리를 해서 풀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dy, dx 이제 이렇게 써놓고 요번에는 이제 x 대신에 y를 변수 치환하는 면은 문제가 좀더 쉽게 풀릴 것 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c분의 1에 2πy 더하기 람다를 루트 속에 그 제곱 빼기 1이 됐으니까 얘가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되면 뭔가 문제가 편해지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의해서 dy는 뭐가 됩니까? 2π분의 c의 sin 하이퍼볼릭 u du가 되고 우변은 자, 내가 이렇게 택한 이유는 요 속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빼기 1이 됐으니까 그냥 사인 하이퍼볼릭이고 사인 하이퍼볼릭 u dx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날라가고 x는 어떻게 됩니까? 2π c분의 u 더하기 뭐 d라는 이제 적분 상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죠. 여기서 u 자리에다가 요것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2πy 더하기 람다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c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u는 c분의 2π의 x 빼기 d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 답은 앞에서 구했던 이제 현수선과 마찬가지네요.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c라는 적분 변수와 상수와 d라는 적분 상수, 그다음에 람다라는 라그랑지한 멀티플라이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요두 점의 좌표, 그다음에 도형의 길이가 일정하다. 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좀더 심화해서 다음 시간에 더, 한 시간 정도 더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를 공부할 때,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문제도 여러분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도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동역학에서 어떻게 이게 이제 응용이 되고 람다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다음 시간에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